제시된 키워드로 시작합니다. 키워드 포착, 오늘은 이승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이승희 기자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대기업 갑질입니다. 준비된 영상 먼저 보시죠. 정 회장은 건물 안에서 50대 경비원의 얼굴 부위를 두 차례 갑질의 당사자에는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얼마 전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향한 대기업의 갑질과 일방적 횡포를 알리는 규탄대회가 열리기도 했었죠. 계속되는 갑질에 새 정부는 대기업의 갑질 영업이나 공정거래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혔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과연 갑질은 이 사회에서 없어질 수 있을까요? 관련 내용 기획취재팀에서 준비했습니다. 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등장하는 게 바로 이 갑질입니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본사는 본사대로, 사장은 사장대로 갑질을 일삼는데요. 결국 피해를 보는 건 힘없는 서민들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최근 유명 피자 프랜차이즈가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는데 어떤 일이죠? 네, 갑질 논란을 일으킨 건 한 피자 회사의 창업주 정우현 회장인데요. 정 회장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실망했을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회장직 사퇴를 밝혔습니다. 각계 전문가와 소비자 대표, 가족점 대표가 참여하는 상생위원회를 구성해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지만 대중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정우현 회장이 어떤 문제를 일으킨 거죠? 정 전 회장은 친인척이 관여한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가맹점에 비싸게 치즈를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가맹점 입장에서는 비싸더라도 그 치즈를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데요. 현재 검찰은 해당 그룹과 관계사를 압수수색하고 정 전 회장을 출국 금지한 상태입니다. 네, 본사와 가맹점 간 거래에서 친인척이 관여한 업체를 끼워 넣은 건데요. 이러다 보니 피자, 치즈 가격이 오르고 또 가맹점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 위반 외에 또 다른 혐의가 있다고요. 뭔가요? 탈퇴한 가맹점주 가게 근처에 직영점을 열어서 이른바 보복 영업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보복 영업은 어떤 거죠? 네, 탈퇴한 가맹점주에 대해 본사에서 보복한 것인데요. 가맹점을 탈퇴한 점주가 새로 피자 가게를 열자 본사는 위성 지도까지 활용해 새 직영점을 열 수 있는 위치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탈퇴 점주에게 줄 수 있는 손실액도 꼼꼼히 따졌고요. 그렇게 새로 연 직영점에서는 14,000원짜리 치킨을 5,000원에 판매하고 피자를 시키면 돈가스를 얹어주는 방식으로 보복 행위에 나섰습니다. 가맹점주는 원가 이하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인 이른바 덤핑 공세를 견디지 못했는데요. 해당 점주는 많은 적자에 시달리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목숨을 끊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해야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2017년에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워요.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한 방송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본사와 업체 등 세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해당 피자 업체가 경쟁 업체를 고사시키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네, 프랜차이즈 본사의 보복 영업을 수사하는 첫 사례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본사의 보복 영업은 계속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보복 영업은 서민을 울리는 범죄이기 때문에 검찰은 계속 주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다른 보복 영업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네, 이런 사건들이 대두되면서 정 전 회장의 경비원 갑질 폭행 논란도 불거졌어요. 이건 또 뭔가요? 네, 지난해 4월 정 전 회장은 50대인 건물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경비원은 밤 10시에 정문을 잠가야 한다는 규정에 맞게 행동했지만 정 전 회장은 문을 일찍 닫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경비원을 폭행했다고 합니다. 이후 정 전 회장은 일방적인 폭행이 없었다고 해명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CCTV에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국민의 질타를 받아야 했습니다. 네,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이런 논란이 불거지는 걸 보면 확실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정확한 수사를 촉구해 보겠습니다.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는 어떤가요? 모 김밥 프랜차이즈 역시 갑질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지난해 가맹점주협의회는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폭로했는데요. 본사는 일회용 펜 손잡이와 식용유 등 시중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까지 필수 물품에 포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맹점들은 본사에서만 물품을 구입해야 했는데요. 해당 프랜차이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당해서 현재 조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프랜차이즈 업체는 이름을 걸고 하는 장사이기 때문에 본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가맹점이 피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최근에는 한 치킨 프랜차이즈의 회장이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피해를 가맹점주들이 입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브랜드 이미지 의존도가 매우 큰 편인데요. 본사의 문제가 가맹점주들은 생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본사의 비윤리적인 행위 등에 대한 대응도 엄격하게 적용돼야만 합니다. 갑질 논란하면 사실 대표적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게 바로 남양유업의 갑질 논란입니다. 밀어내기 영업을 한 것으로 큰 이슈가 됐었는데요. 그런데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됐었는데도 이 갑질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최근처럼 사회적 관심이 있기 전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국민의 높은 관심 덕분에 가맹사업법이 강화됐는데요. 가맹본사의 갑질은 2013년도에 가맹사업법이 대폭 강화된 이후에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다만 본사의 갑질에 앞서서 그 배경을 알아보는 건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경기 침체와 외적 원인으로 인한 매출 감소가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맹 본사가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맹점에게 다소 무리한 정책을 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맹점주들 역시 매출이 떨어지고 순이익이 줄어들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물품 공급 마진을 내리길 원했는데요. 이러한 상황들이 맞물리면서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갈등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네, 하지만 갈등 상황에서 갑인 본사보다는 을인 가맹점이 피해를 더 많이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들처럼 본사가 이미지 타격을 받게 되면 가맹점은 예상치도 못한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프랜차이즈 본부와 경영진이 가맹 사업의 이미지를 훼손해 가맹점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본사가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이 발의되면 오너 리스크에 대한 재무적 책임을 본사에 묻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가맹점주들 역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건 다행이네요. 프랜차이즈, 가맹점, 본사 간의 갑질 논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갑을 논란도 심각하죠? 네, 정부에서는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 개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갑을관계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이 지위적 우월함을 이용해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막는 불공정 거래 행위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 단가 인하는 물론 중소기업 기술과 인력 탈취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 유형이 있을까요? 하도급 거래에서의 피해가 특히 심각합니다. 하도급 관련 분쟁은 2011년 이후 126건에서 지난해 1033건으로 무려 820%가 증가했습니다. 증가치가 높은데 사례를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한 대형마트는 삼겹살 납품 단가를 내려서 100g에 1,000원 이하의 행사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납품하는 주체는 물론 중소기업이었는데요. 해당 중소기업은 돼지고기 1,400여 톤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중 71%를 행사 물량으로 사용했습니다. 행사 전후 적용된 돼지고기 납품 단가의 경우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낮은 단가로 납품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일이죠? 대형마트 측에서 자사 물류센터로 납품을 진행한 이후에도 각 쇼핑센터로 배송하는 물류비용까지 부당하게 공제 처리한 것입니다. 해당 중소기업은 공정거래조정원의 결정으로 피해금의 일부를 보상받았지만 이는 대기업 갑질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 갑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있지 않나요? 네, 1985년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대기업의 갑질 해소를 위한 법적 환경이 마련됐지만 사실 그 실효성 자체에는 의문이 많은 상황입니다.
법적인 장치가 오래전부터 강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안이 있는데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불공정 행위가 지속되는 이유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갑을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를 진행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또 부당하다고 신고할 경우에도 대기업으로부터 거래 단절 등의 보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소기업이 소극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앞서도 보복 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와 비슷하게 중소기업이 신고를 할 경우에 대기업에게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기업이 또 다른 트집을 잡아서 갑질을 자행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항소심 진행 중에도 자행된 갑질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한 피자회사 본사와 가맹점주들은 어드민피, 즉 부당 가맹금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사 측의 갑질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본사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본사 측이 재계약을 빌미로 가맹점주들에게 갑질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소송 중에도 갑질이 있었던 건가요? 어떻게 된 일이죠? 네, 본사는 2003년부터 가맹점주들에게 매출액의 0.3%에서 0.8%에 해당하는 어드민피를 받아왔습니다. 사실 그 비율도 본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던 것이었는데요. 점주 측은 매년 20억 원에서 3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본사가 걷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 2012년 5월부터는 어드민피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점주들은 이 또한 본사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으며 결국 본사가 걷어간 금액은 수백억 원에 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걷어간 불법 가맹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5년 5월 가맹점주 80여 명은 본사가 가맹계약서에도 없는 비용인 어드민피를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챙겨간 것이 부당하다면서 어드민피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점주들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본사는 점주 80여 명에게 352만 원에서 9,239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본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항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항소심이 이어지는 와중에 또 갑질을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본사의 지위를 이용해서 소송 취하를 종용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점주 28명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취하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본사 측에서 소송을 취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했기 때문에 일부 가맹점 주들은 소를 취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네, 당연합니다. 가맹점 주들은 본사 측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겠다면서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밖에도 각종 조사를 진행하겠다면서 본사가 점주들을 압박했다고 합니다. 네, 이에 대한 재판 판결은 어떻게 나올지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만약에 대기업의 갑질이 확인될 경우 현행법상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현행법상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 과징금 부과 기준율은 30에서 70%입니다. 과징금은 법 위반 금액의 부과 기준율을 곱해서 산정되는데요. 예를 들면 기업의 법 위반 금액이 10억 원으로 책정됐을 경우 현행법에 의거해서 최소 3억 원에서 최대 7억 원까지 내야 하게 됩니다. 아니 10억을 위반했는데 벌금이 3억에서 7억이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익을 본 거 아닌가요? 네, 벌금형 자체가 별것 아닌 일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정부가 지난해 6월 대규모 유통업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과징금 기준 금액을 전체 납품 대금에서 법 위반 금액으로 변경했는데요. 법 위반 금액은 전체 납품 대금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히 과징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개정 당시에도 대기업 봐주기라는 비판이 일었던 게 사실입니다. 네, 물론 낮은 과징금 때문에 대기업의 갑질 논란이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대기업의 갑질 논란이 일어나는 만큼 해결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 관계, 특히 그 피해가 심각한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 하도급법의 준수 여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시정,
하도급 분쟁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하도급 감독관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할 것 같아요. 벌금이 너무 약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납품 단가 후려치기 같은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대폭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문 대통령은 소송을 하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대 10배로 배상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처벌 수위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통업계에서도 벌금의 존재감이 부각되겠죠?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의 판매 수수료를 부당하게 인상하거나 판촉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을 두 배로 올린다는 게 골자입니다. 개정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한 뒤 심사 등을 거쳐서 10월 중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이 내는 벌금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만약 법 위반 금액이 10억일 경우 과징금은 최소 6억 원에서 최대 14억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종전까지 과징금이 위반 금액보다 무조건 적었던 것에 반해 이제 위반 금액 이상을 벌금으로 내야만 하는 정상적인 벌금 부과 시스템이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네, 물론 벌금이 도맡아서 공정과 정의를 세우는 일은 민망한 일입니다. 하지만 벌금의 크기라도 늘리지 않으면 다른 수가 없다는 게 문제인데요. 있는 자, 가진 자들의 갑질, 이제는 멈춰야 할 때입니다. 키워드 포착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이승희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